아, 힘들어. 어떻게 괜찮았어요? 아.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오늘 100회예요. 어, 그래서 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네, 100회 특집이니까. 100회까지 왔네요. 네. 농담입니다. 네. 앞으로 또 200회까지, 또 1000회까지 가는 장수 네. 프로가 됐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우리 비군 예. 나온 지 되게 오래됐죠? 2년만? 어, 예, 2년만이죠. 예. 그때 나왔을 때 혹시 초콜릿에서 좀 특이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때 그 제가 아이두라고 왜 노래 부르면서 왜 그 한 쌍을 맺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스트 메리드 코너가 네.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날 결혼하신 분 그분들이 오늘 오셨어요. 어쩌면 둘이 아이들은 친구들 앞에서 아이두 안녕하세요. 저 박상수 신랑입니다. 35회 초콜릿 녹화 때 나왔었던 이보람 신부입니다. 네. 어, 야. 인사 나누세요. 야. 오랜만에. 잘 지내셨죠? 네. 네. 안녕하세요. 그때 그 네. 축가를 받으시고 주변에서 뭐라 그러던가요? 난리가 나셨을 것 같은데 보람 씨. 예.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때 같이 결혼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고 그다음에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놀리기도 하고 아~ 네, 굉장히 재밌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죠. 얘기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네, 그럼 어. 음악과 함께? 네네 I do, 아! 아,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아, 다시 저주. 진짜. 이거 아니잖아요. 아, 이게, 아니, 안 하실 곡처럼 하셨잖아요. 근데, 입술 이렇게. 네, 서로. 아, 제가 커플 티셔츠를 준비했어요. 아, 그래서. 한번 풀어보실래요? 네. 네, 뚜껑 들. 어머, 어머 세상에. 약간의 의미가 있어요. 사과처럼 단단하고 튼튼한 아이가 되고 사과처럼 예쁜 아이를 낳으시라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팬이 돼주시길 바랄게요. 비군에게나 저희 초콜릿에게나 네. 네. 맞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예, 모실게요. 왼쪽으로 clap, 오른쪽은 잡아두고 입술 위로 clap.